안녕하세요. 상상과 현실을 오가는 박학다식 흥미 유발 자유무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과거 누군가의 상상으로부터 빚어낸 결과물들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상상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살아갈 누군가의 일상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되기까지 과학적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또 그 발전을 이뤄낸 사람들은 누구일지 자 지금부터 오늘 다락방에서 아주 흥미롭게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장풍! 상상과 현실을 오가는 과학 토크 저희와 함께 이 다락방을 좀 후끈후끈 달궈주실 분들 든든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의 날씨봇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장풍쌤도 소문 들으셨는데 네. 굉장해요. 뭐 날씨를 투시 하나 안 틀리고 기가 100% 정확하게 전달하는 아주 웨더봇.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북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장풍쌤 MC 자리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네, 일을 안 물고. 그렇죠. 네. 예능은 우리 김수현 씨한테 맡기고 저는 네. 뭐냐? 검색, 서치 겁나 잘합니다. 제가 이 과학은 정보 데이터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락방 첫 녹화인데 네. 이 분위기 좀 어떠세요? 괜찮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네. 인테리어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 극장이잖아요. 극장이죠. 들어오는 길에 촬영하러 보니까 배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데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조명? 아니 아니에요. 바닥? 아니요. 뭐요? 아, 내가 메인 MC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가운데도 아니고 구석 자리에 몰아놓고 아. 앞에 그거 안녕하세요 이런 거 다락방에 김수현입니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오늘 이제 네. 녹화가 처음이고 사실 네. MC 된 지 지금 한 4분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데 갑자기 MC 네. 되신 거예요? 4분 됐는데 벌써 넘보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저는 이 과학 인간계 교육계 거의 중고등학생들의 네. 아이돌이거든요. 장풍을 마구마구 쏘는 장풍. 시작을 함에 앞서서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더 모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과학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언스 테이너 만능과학자 이종필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들어오시는데 저는 네. 교수님이 아니라 무슨 디자이너, 예술 쪽에 계신 분인지 알았죠? 저는 성악가. 성악가. 왜냐면 의상도 네. 저보다 훨씬 화려하시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머리도 지금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네. 그 과학을 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맞습니다. 작업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 뭐 예술하는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과학을 하는 저도 이제 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네. 좀 아트하고 저도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네. 그렇진 않구나. 네, 지금 반응 굉장히 술렁술렁 하시는데. 네,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다락방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 그림은 만화가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1965년에 2000년대를 상상하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아니 1965년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965년에 그려진 거니까 네. 두 분의 나이는 어떻게 1965년. 1965년도에는요.
부모님이 네, 저희 아버지가 거예요? 저를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성장하고 계셨죠. 네, 그런 식이었어요. 몸을 만들고 계셨구나. 네, 네,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크고 계셨고. 아, 네. 저희 어머니는 걸음마하고 계셨어요. 아, 네. 그랬구나. 1965년. 1965년도에 사실 뭐 자동차, TV 이런 것도 거의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네. 태양열 지배, 전기 자동차, 로봇 청소기, 움직인 도로. 이게 뭐 소형 TV 전화기 저거 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단하죠. 사실 60년대면은 이제 우리나라 막 이제 뭐 경제 개발 하려고 막 하던 때고 보릿고개 남아 있을 때고요. 뭐 연간 국민소득 $100 정도밖에 안 되던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죠. 뭐 과학 기술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제 막 좀 본격적으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좀 오셔가지고 좀 제대로 해볼까 네네. 이러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과학 뭐 기초과학 내지는 또 과학 기술에 이렇게 매진을 하고 이러던 때보다 이제 이전에 이전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이거는 정말 만화가의 상상력으로만 완전히 그 그림 굉장히 이제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렇죠. 사실 어렸을 때 누구나 상상을 좀 하잖아요. 상상. 그렇죠. 상상을 그렇죠. 할 텐데 두 분 어렸을 때 네. 어디까지 어느까지 상상을 한번 해봤나요? 저는 실제로 제가 네. 로버트 제가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로버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아이디어를 친구들 초등학교 1학년 때 팔았어요. 500원에 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기에 능한 아니, 오늘 제가 만들 수 있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랑 똑같은 로봇이 있었으면 했어요. 홍길동 걔를 이제 숙제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렇죠. 저는 이제 집에서 노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대신 보내서 혼내게 하고 지금으로 치면 복제인간 같은 아, 그렇죠. 아. 그런 걸 상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걸 상상했었어요. 순간이동. 아, 순간이동. 혹시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곧 순간이동도 나오지 않을까. 현재 과학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게 불가능해요. 상대성 이론을 대체하는 뭔가 새로운 자연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우리 자랑하는 꿈나무의 그런 상상력을 짓밟으시면 어떡합니까? 나쁜 부모예요. 굉장한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종문 화백처럼 미래 세계에 통찰력을 보여준 엄청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영화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맞춰보시죠. 영화는 뭐 네. 굉장히 많죠. 뭐 인터스텔라도 있었고. 네. 그렇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전으로 갑니다. 전으로. 바로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 이거 빼먹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이 Back to the Future는 1985년에 1편이 나온 영화인데요. 그렇죠. 과거, 미래를 오가는 타임머신, 그 자동차 기억나시죠? 네. 그 폭발하면서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갔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네. 2015년도에 다시 개봉이 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는데 진짜 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재밌었죠. 근데 Back to the Future 다 보셨나요? 아 지금 오신 분들이 조금 나이대가 어리시다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초등학교 때는 최고였거든요. 나도 지금 미래 간다 막 과거 간다 하고 막 교회탑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번개 맞으려고. 혹시 교수님도 네. 저거를 좀 재밌게 네. 보셨나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그 저는 이제 제일 신기했던 게 이게 차를 몰고 이렇게 쫙 가면은 사라지면서 이렇게 뭐 과거나 미래로 가는 진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저 영화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신발. 아. 2편인가에 나왔는데 네. 플라이가 딱 발을 넣으면 끈이 저절로 쫙 하면서 묶여져요. 네. 그리고 호버보드라고 날아다니는 네, 네. 스케이트보드. 그쵸. 그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우리 현실 세계에 구현이 됐어요. 렉서스사가 개발한 호버보드는 완벽히 하늘을 날 순 없지만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전도성 물질 위에서 3cm 가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Are those the shoes? These are the Air Max, the Nike Max. They lace up on their own? Yeah, see the tiny? 근데 여기서 보면 Back to the Future의 오게티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네. 채셨겠지만 네. 오게티가 사실 오게티라고 하기보다도 네. 좀 놓쳤던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이 또 얼마나
그 인간의 상상보다 더 다이나믹한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인데 예를 네. 들면 이 영화에서 온갖 기발한 미래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정작 스마트폰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네, 스마트폰이 없고 휴대전화라는 개념도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이제 그때도 뭐 팩스로 통신하거나 막 지금 이 영화에서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이제 현실화됐던 훨씬 더 앞서 나간 그런 게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굉장히 이거는 또 참 우리 현실을 보면 현실이 정말 더 영화 같은 맞아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누군가 어떤 놀라운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지금 이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상상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을 상상을 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기준으로 인터넷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를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론티어를 넘어선다는 거는 그 이전의 어떤 가치 판단, 가치 기준으로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상상력을 했던 인물은 어떤 누가 있을까요? 그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상상력 인물이요? 네, 아무 아이디어 뱅크라고도 네, 불리고요. 누굴까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아... 이분이 상상력이 진짜 대단해요. 자동차가 발명되기 500년 전에 이미 상상으로 자동차를 그려낸 거예요. 다빈치가 그냥 상상만 한 게 아니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비행기, 헬리콥터, 뭐 비행선, 대포, 전차 뭐 현대인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가 스케치가 돼 있는데 매일 생각했던 것을 연구하고 거기다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네. 이게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가 6조 원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 노트가 있는데 네. 노트에 써놓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몰랐던 그냥 상상 그냥, 네. 그냥 낙서잖아 낙서. 이런 거는 눈에 좋겠다고 컨택트레이션 그려놓고 네. 뭐 그려놓고 하는 게 6조 원이에요. 나 헬리콥터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윈저궁 영국 왕립 도서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한 600쪽 정도 있대요. 근데 전권은 한 100권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권 경매가가 355억 정도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나 진짜 머리 아파. 300 얼마요? 한 권이 얼마? 계속 이제부터 메모할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가가 그렇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가치로 따지면 진짜로 네. 6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촬영 중간중간에 잠깐 네.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한다고 해서 저 나무라한테 얘는 좀 돈 벌고 있구나. 노트로 남기셔야 됩니다. 노트로. 아, 네. 그렇군. 대단합니다. 이 다빈치가 이제 과학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지는 정말 그렇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6조 더 이상일 수도 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지금의 우리 뭐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로 이렇게 상상을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 아주 그대로 작동을 하진 않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네. 원리, 그 물건 이런 것들이 지금 수백 년 뒤에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또 깜짝 놀랐던 게 이 다빈치가 헬리콥터. 그 헬리콥터를 네. 맞아요. 뭐 만들어내고 지금 그림이 또 보이는데 네, 네.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요 실제로 네. 저걸 어떻게 상상해서 그렸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헬리콥터랑은 좀 다른 그림이긴 한데 네. 그렇죠 놀이기구 같아요 네 그러나 저게 기본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원리가 들어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면서 네. 공기는 뒤로 밀어내면서 저 기구 자체는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 같고. 그림을 보면 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이게 프로펠러 이렇게 딱 돌리면 네, 날아가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빈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상상해 낼 수 있을까요? 그 상상이라고 하는 어떤 비결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머리가 굉장히 IQ가 높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뭐 상상력 같은 건 타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IQ가 좀 되거든요. 지금 잠깐 명상 좀 할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구나. 근데 이거 팩트체크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네, IQ 높다고 그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비교할 수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였는데? 전문가들이 추측을 해보건데 네. 한 180에서 19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저도 뭐 언저리예요. 예. IQ가 좋다고 해서 교수님 그 상상을 네.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죠. IQ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건 네. 아니거든요. 어떤 비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IQ는 이제 상대적인 지표를 또 이제 나타낸 그렇죠. 거고요. 그게 뭐 모든 지능이나 뭐 학습 능력 이거를 나타낸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뭐 다빈치 같은 경우는 어쩌 그런 기준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그 수치는 높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다빈치 같은 경우 감성 지수라고 하는 거. 네네네. 그게 굉장히 좀 높지 않았을까. 아~ 그것도 저하고 비슷하지. 감성 지수가 좀 있어요. 그렇게 울어요. 아 정말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어. 질도 나네. 이제 끝없이 이렇게 메모 스케치하고. 그렇죠. 네, 뭐 그림도 워낙 좀 잘 그렸습니다만 좀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좀 자유분방하게 사고를 하고 그거를 좀 계속 이렇게 자기를 단련해 나갔던 네. 좀 그런 그 현실에서의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네.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메모를 잘 안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필기도 잘 안 하고 선생님이 만들어 요즘에 또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좀 PPT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멍을 때릴 때 상상을 해서 멍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멍 때리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진짜 어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떤 4차원 세계로 빠져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진짜 멍을 때리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네 맞아요. 메모하는 습관을 좀 제가 그런 연구가 있다고요. 지금 같이 디지털 기계가 넘쳐나는 시대이긴 네. 하지만 그 처음에 이게 브레인스토밍하면서. 그 마인드맵을 그리고 할 때는 손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높다는 아~ 얘기도 있어요. 아~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군가의 이제 상상으로부터 현실이 바뀌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 뭐 옛날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삐삐가 네. 있었어요. 네. 삐삐가 고등학교 때 있었을 때, 야 이거 걸어 다니면서 전화하는 거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불과 3년 후에 네. 시티폰이라고 해서 공중 전화 옆에서 이거 공중전화를 벗어나면 전화를 전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버스 탔을 때 20km인가 넘어가면 끊어지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 야 그러면 이따가 어디서 끊어져. 시티폰을 하다가 야 이거 좀 더 멀리서 전화할 수 없을까. 근데 불과 2년 후에 네. 이런 핸드폰이 나옵니다. 절 이렇게 하는 거 핸드폰. 집 우리 집. 그렇죠. 이런 것들 점점점 이 어떤 누군가의 상상으로부터 현실이 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번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빈치와 같은 무한한 상상력의 기술력까지 더해서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큰 변화를 준 네. 인물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검색 보신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뭐 다빈치처럼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래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네. 실존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아, 예. 아 엄청난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그건 상상력이 없으면 도저히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건축가 가우디, 최초의 에어컨 발명가 윌리스 네. 하빌랜드 캐리어, 무한도전 김태호 PD. 김태호 PD. 그래도 그냥 스타 PD인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 PD님도 넣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아유. 우리 PD님은 다큐 좀 더 좋아하세요. 다큐.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이 중에서도 그래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한 사람은 바로 One More Thing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딱 10년이 됐는데요. 10년이나 됐어요? 네, 10년도 2007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때 잡스가 이제 얘기한 게 그거였죠. 그 전화기, 그 다음에 아이팟, 그리고 인터넷. 네. 요거를 계속 얘기하다가 요게 하나다. 그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딱 그거였죠. 요게 하나고 그래서 요거를 아이폰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있던 기능을 합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이제 그 재편이 되는 그전에도 디지털이 없지는 않았으나 디지털로 세상의 우위가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러한 상상력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도대체 뭘까요, 교수님? 예. 그 아이폰 나오고 나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게 있죠. 이제 그 리버럴 아츠와 테크놀로지의 인터섹션이 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심한 말을 했나요? 그 심오한 말을 하셨죠. 그게 사실 잡스의 가장 뭐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의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 저는 그
어떤 사태의 본질,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역을 뛰어넘어서 인문학이 그게 이제 리버럴 아츠가 됐건 테크놀로지건 사이언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영역을 다 넘나들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신념이 아이폰 같은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의 한계를 딱 두지 않은 그런 것이. 거죠. 네. 한계를 미리 설정하지 않은 거죠.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한계가 나의 상상력과 나의 욕망, 네. 나의 이상을 가둬둘 수 없다. 라고 했던 게 좀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것 용기가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저도 그래서 오늘 한계를 벗어나서 유재석 같은 MC가 되고는 꿈을 다시 한번 이쯤에서 꿔볼게요. 네. 네. 그 얘기 넘어가실 건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한계를. 네. 어, 얼굴 빨개지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력 지수를 우리가 한번 이제 팍팍 키우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67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네. 2067년에는 상상을 해봤을 때 혹시 발명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전에 왜 우리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캡슐을 던지면 집이 나와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 사실 점점 원터치 뭐 텐트 같은 거 나왔지만 아. 집약해가지고 이걸 탁 던지면 뭐 이렇게 뭐 정말 화려한 집은 아니더라도. 네. 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저도 아, 그러면 한 주먹이면은 도시 하나 세우겠어요. 그렇죠. 막 서울, 부산, 용인 신도시. 그럼 요만큼 공존은 돼야지. 이 정도면 구 하나 정도 탁 던지면. 저는 네.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하고 머리만 쓰면은 다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머리는 커지고 팔다리는 퇴화해서 ET처럼 몸이 변할 것 같기도 해요. 아이 그거는 싫다. 아 난 그게 싫어요. 난 그거. 아 왜 ET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 이만해지고. 네. 2067년에 우리가 살아 있을까요? 살아 계세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네. MC 끝까지 해 보고 싶어요. 머리 백발 돼 가지고. 네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 보니까 이제 기대도 되지만 살짝 무서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상한 것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까? 직접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익숙한 그림체네요. 이건 아까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정문 화백이 2050년을 상상한 만화거든요. 2050년. 2050년.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네.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도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동물과 뭐 의사소통을 하는 예. 그죠? 나 이게 정말 필요해. 동물과 의사소통. 가끔 저희 집 개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날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죠. 어쨌든 또 보면 또 드론으로 송전을 한다거나 네. 막 그런 것들 뇌파로. 제2의 지구도 있어요. 제2의 지구. 네, 다른 행성을 찾아가는 네. 거죠. 그 저기에 또 없지만 저는 이런 것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 빨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빨래. 빨래가. 옷을 입었어. 네. 그러면 어디 방 안을 잠깐 우리가 통과하면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빠지는 거죠. 항상 싹 데려져 있고.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지금은 냄새 제거랑 이런 거는 뭐 지금 있으니까, 냉장고처럼 네. 있어요. 네. 네. 아니 나중에는 이제 아예 섬유 자체가 네. 알아서 먼지 네. 털어내고. 아. 네. 뭐 이제 뭐 어디 지나갈 필요 없이. 확실히 과학 선생님이 다르시네. 한 단계 지나가셨어요. 딱 지나면 얘가 알아서 옷이 이렇게 뭐 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아는 거죠. 네, 네 그런 것까지. 네. 웨어러블 이제 그런 기기들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시계, 스마트 시계 이런 걸로 뭐 심장 박동 정보를 준다든지 초보적인 수준인데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실제 연구하고 있는 게 그 섬유에다가 네. 섬유에다 어떤 스마트 기기를 센서나 이런 걸 달아서 의류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뭐 의사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죠.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네, 저는 50년까지 살아야 돼요. 하늘 나는 신발 네. 신고 한번. 네. 나는 개랑 같이 얘기할 거예요. 네. 50년 우리 살아야 돼요, 우리. 진짜 재밌겠다. 나중에 네. 개랑 싸우고 있어. 네. 왜 자꾸 무시해, 임마. 우리 50년 뒤에 이 프로를 다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멤버 네.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50년 전에 이게 그 첫 방 나왔던 거 이렇게 쫙 네. 틀어놓고 우리가 50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 건강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상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현실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오늘 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좀 재미있었고 네.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은 것들을 상상해보면서 내가 지금 상상한 것들을 다 기록해보고 나중에 미래에 어떤 것들이 내가 상상한 것과 똑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씩 체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교수님이 정말 많은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오늘 같이 해주신 소감 한번 예. 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네네.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재미난 일상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웨더봇, 검색봇 네. 2시간이었는데 이제 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은 상상 앞으로 좀 더 많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한계를 많이 두고 있었는데 한계라는 걸 좀 깨서 어떤 즐거운 상상하면서 기분도 네. 좋아지고 네.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빨리 비서 인공지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제가 이런 거 검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더 큰 검색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상상과 현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성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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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은 생활이지만 우리가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학을 쉽게 생각해보고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락방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는데 과학이 어렵다고요? 왜 이러시오? 저희 다락방에서 저 지식 보험지 아주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화들 속에서 정보도 얻고 그냥 편하게 색다르고 좀 새로운 느낌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과학적인 정보가 있고 재미가 있네, 웃음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락! 빵! 잘 부탁드립니다.